어저께 조립한 거 설명해 드리려고요. 우선 여기 커넥터들 다 박았어요. 커넥터들 몰렉스 거. 요거는 히로세 거예요. 뭐 히로세 것처럼 전혀 보이진 않지만 이 핀 잘 보면요. 이게 모서리가 되게 잘 다듬어져 있답니다. 굉장히 반광택으로. 이게 대만이랑 틀려요. 대만은 반짝반짝거리는데요. 히로세 거는 살짝 무광이 좀 나요. 이게 핀 잘 보면. 이것도 몰렉스 거 커넥터고요. 파트 넘버는 다 히로도에 적혀 있어요, 박사님. 그거 보시면 되고요. 예, 커넥터들 다 조립했다. 그거랑 어제 마무리 작업했던 게 요거 버퍼 붙였네요, 드디어. 요놈. 아이고, 요거. 요놈. 요게 좀 주의해야 되는데, 1번 핀 여기 점 마크 보이죠? 요거랑 글자 위치가 살짝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. 조심하셔야 돼요. 보통은 이렇게 글자가 1번 핀 쪽으로 몰려 있거든요, 잘 보면은. 근데 얘는 반대로 1번 핀이랑 이 마킹이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붙일 때 요 두 개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, 여기 L17번 조립했고, 자, 어저께 다 조립했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이거 D9번 조립했고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U4번, U3번, U5번. 여기는 뭐 방향 헷갈릴 건 없지만, 포토커플러, 여기 도트 보이죠? 여기 1번 핀 잘 보셔야 되고, 예, U4 얘도 여기 조그맣게 도트 보이죠? 요거 도트 여기 마킹 방향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플라이백 스노버 다이오드 D8 CO. CO 캡 참 좋은 것 같아요. 비싸긴 해도. 네, 저기 조립됐고요. 그 다음에 자, 앞으로 와서 요 U1 그거 뭐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? 여기도 DC용 EMI 필터예요. 옛날부터 썼던 건데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쓰는 사람 나름이겠죠. 그 다음에 R16Q1 혹시 박사님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. 이거 R16 왜 이렇게 커요? 팔 저항이 열 별로 안 나는데. 이게 원래 RMS 값 따지면 열 별로 안 나요. 근데 이거 안 바꾸게 되네요. 시간에 이걸 더 작은 거 써도 돼요. 이 저항 값은 크기가 연구실에 큰 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거 큰 거 쓴 거거든요. 하고 이제 연구실도 더 개선되어야 될 게, 저희가 양산을 하거나 에이징 걸거나 하면은 이 부품의 발열에 대한 감이 되게 많을 텐데,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이게 뭐 저희가 막 계속 에이징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상태를 지켜보거나 이런 건 아니라가지고, 일단 그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저희가 플라이백 설계 주파수가요, 좀 낮아요. 저희가 60kHz 쓰는데, 사실은 요새 이런 FET 사양이나 부품 나오는 거 보면, 300kHz까지 써도 될 것 같거든요. 아무리 못해도 200kHz?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저항이나 FET나 이게 다이오드도요, 사양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. 훨씬. 근데 왜 안 하냐? 귀찮아서? 우선 여하튼 간에 잡담이었는데, 요 센싱용 저항은 저희가 연구실 자재이다 보니까 쓴 거다. 이게 발열에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거 써도 돼요. 이게 저희가 양산이나 에이징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, 양산하는 업체는 이렇게 큰 거 안 써요. 그냥 열을 아예 60도나 막 이렇게 맞춰놓고 써요. 60도, 한 70도까지 맞춰놓고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저희는 뭐 저희가 항상 팬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온에서 온도가 나는 거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까, 아까 전에 열화상 보셨겠지만
거의 뭐 30도, 40도 언저리에요. 근데 그런 조건으로 설계 잘 안 합니다. 양산은. 양산 조건 맞추면 대체적으로 50도, 60도 맞춰놔요. 열 좀 따뜻하게 나도록. 그러면은 모든 부품의 사양이 훨씬 낮아집니다. 훨씬. 라이프 사이클 감안하고 쓰는 거죠. 어차피 물건 팔아야 되는데 열 안 나면은 안 되잖아요. 열이 좀 나서 빨리빨리 죽어야지. 응? 그래야지 팔리잖아요. 여튼간에 그렇게 조립이 됐고요. 여기 저항 다 들어갔고. 그래서 지금 어저께 조립한 거 이 정도. 요거 확인됐고요. 지금 저기 뒤에서 아 또 빨리 먹었다. 요거 L8 요거 부품. 아, 요거 200mAh짜리 폴리퓨즈예요. 그래서 여기 저희가 센싱보드를 바깥쪽 커넥터를 연결해서 쓰잖아요. 이렇게 점핑해서 여기 센싱보드가 붙는데 거기 5V 전원을 공급해주는 커넥터예요. 그래서 얘가 가끔 자주 있는 실수는 아닌데 이게 꼭 아, 죄송합니다. 커넥터를 거꾸로 꼽는 분들이 계세요. 연구실에서. 정신 안 차리고 하다가. 안 차리고 하다가 거꾸로 꼽는 거예요, 커넥터를. 에이, 그러면 약한 놈이 죽어요. 그러면은 저는 제어보드를 살리고 센싱보드를 죽여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은 폴리퓨즈 써야 됩니다. 퓨즈 써서 과전류를면 저쪽 보드가 망가지게 해야 돼요. 내 이쪽 보드는 살고. 이거 보드 고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폴리퓨즈라는 부품이 붙어 있고요. 얘는 과전류가 흐르면 저항값이 커지면서 전류를 차단해요. 굉장히 빠르게. 아마 밀리세크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놈인데 통상적으로 요 한 커넥터당 10mA 이상 잘 안 먹어요. 라고 하면 거짓말인가? 요새 좀 사양이 바뀌어서 한 20mA 먹을까? 한 두 배 잡아서 20mm, 오케이. 20mm 하고, 8개니까 160mAh 하잖아요. 물론, 동시에 8개 꼽을 일도 없지만은, 해서 200mAh짜리 폴리퓨즈 달아놨거든요? 이거 나중에 실험하다가 혹시 전압이 여기가 떨어지거나, 센싱보드가 뭐 죽었다 살았다 이러면, 요거 전류 리미트 걸려서 그런 거니,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참고로, 이 LDO는, 1A짜리입니다. 전류 용량 엄청 남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나중에 이 폴리퓨즈 L8은 조종이 가능해요. 조종해서 쓰면 된다. 예, 일단 뭐 그 정도고요. 아, 이게 좀 세척을 좀 해야 되는데 세척 여기 연구소에 세척기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MDS 물질 규제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. 나중에 조립 업체랑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가끔 택배로 세척을 요청을 해야죠. 이 손이 계속 묻어요. 이 끈끈이가. 여튼간에 이 정도 됐고요. 지금 전원 에이징 한 30분째 걸고 있는데요. 한 9시쯤 되면 이쪽에다가 트랜스 다시 연결해서 이제 한번 여기 전원 다시 한번 투입해 볼게요. 그렇게 하면은 아마 하드웨어 세팅은 다 됐고 회로도는 다 일단 전원상으로는 검증이 된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. 하고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뭐 각각 파트 다 테스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